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 장조는 직접 방문해 보지 못한 사람조차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한 번쯤은 다 보았을 만큼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 1511년에 완성한 대작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몇 가지 일화들과 그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소위 프레스코화라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색되거나 아예 색이 떨어지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고, 게다가 촛불에서 나오는 그 얼음 등이 먼지와 함께 표면에 달라붙으면서 원래의 색깔보다 점점 더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1565년부터 덧칠 작업이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원작과는 조금씩 다른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 1980년쯤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 수리된 부분과 원작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게 되면서 현대적인 첨단 기술을 동원한 복원이 시작되었고, 3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작업이 1994년 4월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천지 창조를 미켈란젤로가 원래 그렸던 색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침침하고 고색창연한 색으로 일관되었던 복원 전의 그림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울 만큼 훨씬 더 밝을 뿐 아니라 아주 화려한 색상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명화가 후대 사람들의 수준 낮은 덧칠이나 무분별한 훼손 때문에 원래의 아름다움이 가려졌던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 역시 교회사를 통해 인본주의 사상이나 이단 사설에 의해 그 본질이 퇴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변질된 복음은 그것을 듣는 사람과 하여금 죄인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주어졌던 원래의 복음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감동적인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래 색깔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은 과연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 서두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직후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첫 설교인 만큼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군더더기나 먼지 따위가 붙어있지 않는 복음의 순수한 결정체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처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고 오늘날까지도 택자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구원의 확신 있는 중생인이 되게 하며 교회 운동에 동경하는 사명인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원판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사의 예정을 따라 화육강세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바로 앞의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우선 자기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배경을 구약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명해 준 사도 베드로는 이제 여기서부터 설교의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째 대지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세상에 찾아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으므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사생애를 나타냅니다. 그러다 30세 즈음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 채워진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베드로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은 너희 가운데서 베푸신 것,
즉 지금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네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 보신 것인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달리 무슨 증거를 제시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당시의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반대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단지 그런 일들을 무슨 사수를 써서 행한 것이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따위 힘을 빌어 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적인 생애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이 보내신 구세주로 자정해 주신 것이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뿐 아니라 그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또한 예수님 무슨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며 실패해서가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까지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성취를 위해 원래 정해놓으신 계획과 한치 오차도 없는 섭리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내용의 작품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묘사하면서 그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대중의 기대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슈퍼스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의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부르듯이 예수님도 결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로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슈퍼스타일 뿐이라는 실로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뮤지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저 사람 가운데 좀 뛰어난 현인이나 위인의 수준이 아닙니다. 4대 성인이니 하면서 석가와 공자와 마호메트와 나란히 추앙을 받을 만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주장했듯이 무슨 신들린 사람이나 광신도 따위로 취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실로 고마운 뜻을 작정해 주시고 당신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역사상 벌어지게 하신 최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받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된 이 복음은 이처럼 그 출발부터가 오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실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그 전지전능하신 주권으로 이루어진 최고 최대의 특별한 기적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비범함과 위대함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 필적할 만한 사람이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무슨 사족을 달 필요조차 없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화육 강세시켜주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출발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성취하신 후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정점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부활 역시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역사였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죄인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러 오신 구세주께서 본인부터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였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주는 증거 제1호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공생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간단히 줄을 수 있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를 자기 설교의 본문으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즉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는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신데 다윗의 육체로 하여금 그런 희망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로 하여금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상세한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인용한 시편 중에서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당시 다윗은 분명히 이미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즉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실 것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이 시편을 통해 예언적으로 말했던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예언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제 베드로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을 밝힌 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다른 11명의 사도들, 다락방의 120문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명의 성도들 모두를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언제든지 출두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로 설득력 있는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는 한두 명, 1~20명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법정에서 아무리 의심 많은 배심원들 앞이라 해도 수백 명이 똑같이 증언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그 예수님이 곧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이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칭 구세주라 하는 자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육체 부활을 통해 자신의 진짜 구세주됨을 증거해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석가고 공자고 마오메트고 다 사망의 종노릇을 하던 인생을 살다가 사망에 사로잡혀 그 인생을 끝낸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부터가 사망에 매여 있는 무력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받들고 교주라고 믿는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무섭고도 강력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구세주시라는 이 복음의 최고 정점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믿지 않는 불신자를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시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33절 이하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택자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구령사역을 계속 지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 역시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에 예언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도 다윗에게 실현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지 즉 승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 역시 오직 오실 메시아께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언은 예수님께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사역을 밝히고 있는데 곧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그 원수로 당신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인 대속을 성취해 놓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다 끝난 것은 아직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역, 곧 최후의 대심판을 위한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얼마나 단호하고 두렵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가리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발등상이란 보좌 밑에 있는 발받침대입니다. 저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자면 원수를 발로 밟아 뭉개어버릴 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재림은 실로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초림 때와는 그 분위기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말할 때에도 좋게 해줄 때가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참고 참다가 끝내 화를 터뜨리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보통 사람이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좋게 해주실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 아직은 진노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의 구원을 확보해 두어야지 그때를 놓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엄한 재판장보다도 가장 무서운 심판주가 되실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원수라는 딱지를 붙이시고 그들은 무서운 영벌 심판으로 짓밟아버리실 공포의 날을 준비하면서 보좌 우편에서 벼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구세주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슨 만신불수의 구세주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몸까지 대신 제물로 바치셨다는 사실은 정말 은혜로운 복음이지만 그 똑같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악인들을 원수로 미워하시고 영원한 지옥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로 복음의 원본에 손상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쪽을 내어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에 명백히 증거된 원래의 복음은 그런 반쪽짜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인 대속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에게 영생까지 주시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림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을 당신의 원수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오리지널 복음의 전부를 끝까지 다 믿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해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장차 악인을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던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킴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그날 하루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당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 이방 지역에 개척교회를 세우는 멤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아무도 이런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존경받는 현자나 성인이나 위인도 결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실 따름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 복음의 원본을 그대로 오늘날의 우리까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완전 영감된 무오한 말씀인 까닭에 그 복음의 내용을 조금의 변색도 없이 오직 원래 있었던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예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준다, 병 고쳐준다, 장수하고 만사 형통해 준다는 따위의 먼지가 묻어있는 복음이란 이미 원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느니 다시 재림한다는 따위의 말은 옛날 과학을 모르는 시대의 사람들이나 믿을 수 있는 신화에 불과하니 오늘날 현대인들도 존경하고 본받을 수 있는 인물로 예수님을 재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역사적 예수를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만 아니라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는 천주교의 이행특구 교리나 기독교의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 천당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행복한 유토피아로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결코 복음의 원판이 아니라 오로지 사탄이 만들어낸 불법 해적판일 뿐인 것입니다.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리에 가면 저마다 원조라는 간판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진짜 원조는 하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온갖 변형 복음들을 전하고 있는 교단과 이단들이 저마다 자기네가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짜 원조 복음은 오직 성경이 선포하는 단 한 가지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화육 강세시켜 주신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망해서 건져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만이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순수한 복음의 오리지널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터칠되고 사단에 꾀는 말로 변색된 가짜 복음에 결코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이 원래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또한 땅끝까지 소리 높여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